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동명사의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동명사가 의미상 주어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럴 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쓸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생각도 해본 적 없었는데, 제목 보니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약간 표현을 정정해야 됩니다. 동명사는요, 의미상 주어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의미상 주어를 가진 동명사라고 제목을 지었지만, 동명사는요, 어떻다고요? 의미상 주어를 항상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다만 의미상 주어가 문장에 드러나 있느냐, 혹은 드러나 있지 않느냐, 이 차이일 뿐이에요. 무슨 뜻이냐? 만약 제가 의미상 주어를 쓰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setting English is important. 이런 식으로 예문을 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지금 studying English라고 하는 동명사 주어에서는요, 동명사 구에서는 의미상 주어가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의미상 주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상 주어? 일반적인 사람. 혹은 제가 지금 어떤 학생한테 훈수를 두고 있어요. 민석이란 학생한테 훈수를 두고 있어.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민석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맥락 속에 있는 사람을 의미상 주어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의미상 주어를 표시해주지 않았어요? 말을 해주지 않아도 알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의미상 주어를 생략해주는 거고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제가 You're not remembering 이라고 하면은 You're remembering my name 까지 해볼까요? 이러면은 되게 구조가 복잡해 보이죠? Remember 이라고 하는 동사가 ing가 붙어서 remembering 동명사가 되었고요. 뒤에 목적어를 달고 오고 있고 You're 이라고 하는 의미상 주어도 달고 오고 있고 Not 이라고 하고 있는 부정어도 달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이런 경우에는 your 같은 의미상 주어가 드러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동명사는 본질적으로 항상 의미상 주어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장 안에서 단어로서 표현이 되느냐, 표현이 안 되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요. 오케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우선 동명사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사용이 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주어 구문이라고 할게요. 사용이 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없다라고 가르치는데 있어요. 물론 투부정사처럼 자유롭게 사용되는 건 아니고요. 조건들이 있어서 항상 사용되는 건 아니지만 가주어 구문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가주어 구문으로 항상 사용이 가능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이 영상의 주제로 삼은 의미상 주어가 드러나 있는 동명사 주어 같은 경우에는 외치가 가능할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가능할까? 이거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어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화자마다 다르고요. 지역마다 다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 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고 본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한국인들이 된다, 안 된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원어민들이, 난 이거 되는 것 같은데? 난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많이 보는 practical English usage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인 스완이라는 학자께서는요, 이런 예문을 든 적이 있습니다. It surprised me you were not remembering my name. 자, 보시면요. It 가주어, surprised 동사 me 목적어고요. You're부터 my name까지가 진주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이다라고 소개를 하세요.
이렇다는 건 무슨 뜻이야? 의미상 주어가 드러나 있는 동명사 구도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죠. 됐죠? 그런데요. 그런데 Sales Mercia라고 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증오하는 학자인데요. 대학 다닐 때 너무 절 힘들게 했어가지고 이분은요. 예문으로 어떤 걸 다셨냐면요. It surprised 비슷하게 시작하네요. Me in as coming early 이런 예문을 드신 적이 있어요. 어떤 예문으로? 비문법적인 예문으로. 오케이? 그렇다면 얘도 의미상 주어가 드러나 있고 얘도 의미상 주어가 드러나 있고 얘도 동명사고 얘도 동명사인데 왜 얘는 비문법적이고 얘는 문법적이라고 하느냐? 말 그대로예요. 화자나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 영상이 정말 실없는 영상이 돼버렸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정답이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자, 독해를 할 때는요.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겁니다. 어떻게? 아니 뭐 올 수도 있지.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쓸 수도 있지. 안 쓸 수도 있고 라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고요. 우리가 작문을 할 때는요. 굳이 쓰지 말자고요. 왜? 우리가 작문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시험 상황이고 에세이를 쓰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의 에세이를 평가하는 선생님 혹은 원어민이 교수가 이걸 비문법적이라고 보면 어쩔 건데? 그쵸? 비문법적으로 봐버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문을 해야 될 때 특히 시험 상황에서는 굳이 쓰지 말자고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자고요. 이해되셨죠? 조금은 야비하고 조금 비겁하지만 이게 여러분에게 현명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영상이 별로 유익하진 않았을 것 같지만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흥미롭지도 않았다면 어쩔 수 없죠. 댓글을 통해 흥미롭지 않았다고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